압축기. 예. 압축기 최초 냉매 압축하면은 기체 압력이 나오죠. 예. 고온 고압의 기체가 들어가서 응축기로 들어가서 요 팬이 식혀요. 예. 팬이 식히면 고온 고압의 액이 뒤로 나가 출구 쪽으로. 예. 그래서 돌아서 여기 드라이어 지나서. 예. 드라이어에서는 혹시 모르는 수분을 잡아주는 거고. 예. 쭉 가서 이제 우리가 모세관으로 팽창변을 만들었잖아요. 예예. 그죠. 요게 팽창변인 거예요. 팽창변이고. 우리가 그리고 증발 코일도 어제 만들었죠. 예, 예. 그래서 요 들어가서 증발 코일이 다 돌고 차가운 냉매가 팽창변을 통과했으니까 저온 조합의 냉매가 요 증발 코일을 타고 돌고 다시 이쪽으로 나오죠. 예, 예. 이쪽 입구로 나와서 어디로 간다? 다시 압축기로. 그죠. 압축기로 들어가죠. 예. 그때 이제 증발이 다 된 저온 조합의 기체, 순수 기체, 이론적으로 네. 순수 기체 냉매가 압축기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고온 고압의 기체. 그래서 냉동 사이클. 드라이어를 가르쳐 갖고 수분이 이제 그 드라이어.